저와 이 견진학 씨가 물고기를 연결해 주는 이유는 설명하자면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요. 인연인 것 같습니다. 제 이름은 박정훈입니다. 견진학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견진학시 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견진학시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정확한 기원이나 말할 수는 없지만 300년 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 견진학시 때에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친 물살에서 큰 고기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람이 핸들로 이용해서 어떤 스킬로 고기를 제어하게 되어 있는데요. 라인의 그 얇은 라인을 통해서 고기의 그 힘이 전달이 될 텐데, 움직임이 전달될 텐데요. 손까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그 미세한 느낌이라든가 또 고기의 그 파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, 그래서 아마 손맛이 좀 탁월하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잡은 물고기는 가져가지 않고 다 방생을 해주고 있습니다. 고기한테 고마운 거죠. 저희에게 손맛을 주고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게 해줬는데 굳이 그 물고기를 살생해서 먹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는 거죠, 저희는. 네. 견진낚시가 저를 좋은 낚시꾼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고 또 이 민족에서 우리 더 선열들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견진낚시에 대해서 또 호연지기라든가 풍류를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까, 저에게는?